이건 또 생뚱맞게 뭔 노래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. 2007년 이게 제 첫 번째 싱글 앨범 사랑한다라는 곡입니다. 그 당시에 2007년 그 무렵에 무대에서 한번 불러봤고요. 한동안 못 부르다가 재작년인가 뭐 작년인가 방송에서 짧게 한번 불렀던 것 같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큰 무대에서 부르는 건 처음입니다.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앵콜콘 준비하면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옛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면 좋아하시겠구나 생각을 했고 근데 옛날 같은 발라드 감성이 잘 안 나오네요.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오랜 연을 함께하고 있는 지인들도 와 있는데 이 노래 듣고 조금 찡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무대에서 들으시고 찡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앵콜콘을 위해서 준비해드린 선물이었고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영상에서처럼 계속 버티고 근데 이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지 계속 버티기만 하다 보니까 이게 될 문제인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들도 하고 주변에서 핍박도 받고 그래도 뭐 어쩌라고 난 내가 이렇게 간다 하고 왔는데 잘 버틴 것 같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모르겠는데요. 얼마 전에 지금까지 나오더라고요. 이게 제가 2005년인가 6년에 불렀던 건데 93.9 라디오가 있어요. 라디오 로고송이 있는데요. 알아요? 아직도 나오더라고요. 저녁 스케치 CM송인데 흩어진 기억 찾아 이 저녁 떠나요 살며시 다가오는 즐겨운 음악 풍경 CBS 음악 풍경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우리 팬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. 늘 한 6시면 7시 사이 5시면 그쯤에 나오는 것 같아요. 나중에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라디오에 들으실 때 아 이게 영탁이 목소리구나 하는 재미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 역시 영탁이라는 사람을 알리게 된 소중한 곡들입니다. 곡입니다. 막걸리 한 잔 불러드리겠습니다.